내가 너를 지울게. 양말 좀 이렇게 벗어놓지 마. 벗어서 바구니에 넣는 게 그렇게 어려워? 내 메일 보고 반가웠어. 제주도에서 제대로 인사도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걸렸는데. 잘 지내지? 그만해, 너 이 바닥에 물 튀겨서 얘 청소한다. 아버지 생신 잘 챙기라. 이번 주다. 알아. 잘하래. 네 결혼하고 첫 생신 아이가. 엄마 무슨 보기만 와서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났어? 김서방 속썩이나? 아니 그냥. 아빠는 엄마한테 늘 잘했던 것 같아서. 지은 죄도 없는데. 무슨 애 지랄하네. 요즘에 나와 같다면 이란 네. 노래 예, 그 노래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가사에 네. 김장훈 씨 얘기인가요? 그렇죠. 제가 쓴 글은 아니지만 들으면서 이번 주 금요일 아버지 생신이야. 선물은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밥이나 사.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회담 본회담이 다음 달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. 대공원에 왜 갔어? 남북한과 미국, 중국은 오늘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열린 4자 놀이기구도 못하는 사람이 합의하고 예비회담을 모두 마쳤습니다. 누구랑 갔어? 4자 본회담은 한미 양국 정상이 누구랑 가긴 이 회담 개최를 공동 그 투자한 영화 촬영 때문에 간 거야. 촬영 현장을 푸끊고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?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긴장 완화를 위한 재반 문제를 의제로 하고 하지마. 하지마. 왜 이리 얼렁뚱땅. 그냥 하자. 우리가 10년 살았어? 네가 하자 그럼 내가 해야 되니? 아버지 선물 이 사람이랑 같이 샀어요. 내사 이런 걸 신고 어디를 가겠노? 좋은 데 가세요. 결혼식도 가고 잔치집도 가고.
잔치집과 이라 부르면 잠이 오구나. 잃어버리시면 또 사드릴게요. 걱정하지 말고 신으세요. 많이 나왔지? 아니, 얼마 안 나왔어. 네.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.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. 무슨 전화를 그렇게 받아? 그냥 쓸데없는 전화야. 나 회사 그만둘까? 그만두고 뭐 하게? 집에서 애나 키우지 뭐. 안 돼. 왜? 집장만 안 해? 요즘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워? 직원의 3분의 1을 잘라놓고 또 계약직으로 전환을 한다는 게 말이 돼? 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너 어떡할래? 애나 낳고 키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. 애는 그냥 키우냐? 먹여야지, 입혀야지, 학원 보내야지. 왜? 명재 씨가 안 된대? 아니야. 내가 아까워서. 아휴, 들어가자. 괜히 또 늦게 들어갔다 찍힐라. 먼저 들어가. 선배, 웬일이에요? 요즘 명재 어떻게 지내? 왜 나한테 물어요? 둘이 더 친하면서. 아니, 전화가 안 돼서. 회사로 해보세요. 회사? 아니, 그새 다시 취직했어? 네? 몰랐어? 명재 구조조정 된 거? 난 안중에도 없지. 바다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와. 넌 그런 거 없어? 남들은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닌 거. 나한테 할 말 없어? 넌 나한테 할 말 없어? 무슨 말이든 해봐. 답답하니까. 우리 헤어지자. 헤어지자.